자, 김덕호 대표님은 변동성 시장에는 침대 매매법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들쭉날쭉하고 뚜렷한 방향성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수급도 잘 붙지 않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 해법이 침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침대 매매법은 과연 뭘까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변동장세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괜히 내 계좌 들여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 부담만 키우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내가 빨리 내가 살기를 해야겠다 혹은 내가 손실을 빨리 줄여야겠다는 순간 또 다시 섹터가 돌고 이런 어떤 변동들이 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 변동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오히려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덜 쳐다보는 게 이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벌써 다섯 차례가량 동결을 한 상태인데 내일 당장 진행되는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지금 달러는 계속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지금 더디게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식이 수익 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자산이 달러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준이 강한 경기 장세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이미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58%까지 지금 적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67% 이상은 동결할 것이다 했던 부분들이 네. 시간이 하루 이틀 달라지면서 점점점 동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연준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어떤 운영 정책들이 지금 사실 운영 전략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buy the dip, 그러니까 장이 좀 빠졌을 때 사고, 오르면 좀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이제 sell the rally, 즉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라라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가장 기승을 끌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이런 부분들에서 장세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리고 환매를 빠르게 할수록 위험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시점에서는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 즉 우리가 실적 자체에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이거 실적 좋을 거다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박살난 종목들도 많고요. 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내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이 봐시면서 진입해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으로 시장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고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내는 지금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침대 매매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키워드가 침대 매매법이니까 뭐 에이스 침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침대죠. 네, 일단은 이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대표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80%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식 보유량이 이제 100만 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뭐 10%는 이제 이미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2018년도부터 계속돼서 이제 최대 지주가 갖고 있는 지분량이 80%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주가 견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항상 회자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계속 감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팬데믹 시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침대 렌탈이라던가 혹은 이제 침대를 구매한 사람들이 늘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너무 높게 평가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지금 이제 1년이 이제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S 침대를 보신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점에서의 실적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12월 4일에서 5일 되는 이 기간에도 마찬가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마찬가지로 주가를 좀 길게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12월 5일 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그 관리 종목 지정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사주를 풀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지주들이 끝까지 지금 가족 경영을 지금 공고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적인 매트가 좀 많이 낙후된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다만 에이스 침대가 이제 앞으로의 실적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과거 이제 대진 침대가 이제 대진 썰타로 그리고 이제는 2020년도부터는 이제 썰타 코리아로 이렇게 사명을 바꿔가면서 했던 매트리스 폰 매트리스 시장을 지금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도 제가 폰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뭐 침대 시장 자체가 팬데믹 때 많이 침체가 됐다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썰타 그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썰타가 지금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여전히 팬데믹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다라는 반면에 오히려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좀 덜 받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에이스 침대 같은 종목들은 이제부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침대 매매법이라고 하시니까 에이스 침대, 침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일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펀더멘탈 강한 종목은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데보마그네틱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좀 거론이 많이 됐던 종목인데 안타까웠던 점들은 이번 이제 지난 3월, 4월에 이제 인수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매각 실패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네. 사실상 증시에서 좀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전지 섹터가 다 갈 때조차도 데보마그네틱이 이제 리튬 가공 공장을 이제 이미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실상 좀 섹터에서 많이 소외됐었고요. 증시 변동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사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못 간다는 부분들이 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이 주가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인수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 메리트 부분들을 많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진입 시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이번 내년 리튬 가공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튬 소재 가공장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분들에서는 지금 3공장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은 지난 7월부터 가동이 들어간 상태라서 앞으로 어떤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리튬 탈천기 그리고 이제 전자석 탈천기 그리고 소재 가공장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데보 마그네틱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보 마그네틱과 에이스 침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출렁이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법과 함께 이 두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함께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펀더멘탈 강한 종목,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셨나요? 일단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네. 잘 나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의 탄력성이 아직까지 이제 붙지 못한 종목분들 안에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 한국콜마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장품 하면 최근에 가장 핫했기 때문에 침대 매매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 그동안에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우드랩처럼 매출 전체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 시장에 이제 놓여 있는 기업들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 이제 국한된 매출보다 어디서든지 해당 제품이 만들어낸 제품이 잘 팔리기만 하면 실적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본업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아시다시피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한국콜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내수 소비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양을 할 만한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회 관계사라든지 자회사의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좋죠. 그러니까 인호행 같은 경우 HK 인호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KK
PK앱에 대한 매출 확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펌텍코리아와 연우가 있는데, 연우가 또 이 한국콜마 이제 이 관계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우 또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3분기이다 보니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더 오를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소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쫓아가시기보다는 5만 원 초반대 혹은 4만 원 후반대에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천천히 담아보는 매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콜마와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침대까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다거나 시장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주가가 떨어진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것들로 만회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배틀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